오늘 29페이지, 제6지의 시기범, 대범칙이 범왕이라. 시기 대범천왕. 시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시기가 뭐지? 시기불도 있잖아, 과거 질문 중에, 그치? 예, 시기가 뭐야? 꼭대기다, 이 말이지. 예. 요즘 같으면, 넘버 원, 뭐 이런 뜻이겠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투 개짜 많이 쓰잖아, 육회장에서. 자, 부차 시기 범왕은 더 보주 시방 도량 중설거 보대 이소행 청경 무념차 해탈 문하시고 해강 범왕은 덕사 일체 중생으로 입성 삼매주 해탈 하시고 선사해 광명 범왕은 덕보이 일체 후사의 법해탈문하시고 오우는 범왕은 덕입체불 일체 음성해 해탈문하시고 관세음 음자재 범왕은 등응 응년보살 교화 일체 중생 방편해 탈문하자 적정강명한 범왕은 덕현 일체 세간업보 상각차별 해탈문하시고 보호광명범왕은 덕수 일체 품류차별계 현전조보 해탈문하시고 변화음도망은 덕주일체 정정상정멸행 경계 해탈문하시고 강요한도망은 덕어일체 무소장변제 무지하야 상근출현 해탈문하시고 상사유 관찰 무진보 해탈문이라 하시니 이라 하시니라. 또다시 시기 범왕은 덕보주 시방도량 가운데에 널리 시방도량 가운데에 머물러서 설법하시되 소행 행하시는 바가 청정무염착이라 청정하시고 물들어서 집착하는 것이 없는 해탈문을 얻으셨고 해광범왕은 해광 지혜의 광명의 범왕은 덕사 덕 얻었다 사 누구누구들로 하여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어디에 선삼매에 들어가서 선삼매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 선삼매에 들어가서 머물게 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 그 다음에 선사 이제 점층법으로 조금씩 해강명 해강하다 보니까 더 올려놨어요 그죠? 선사 해강 뭐 다 아시겠지만은 앞에 사자가 붙을 때는 선사유라 했을 때는 선정에 가깝다 하면은 그 안쪽으로 힘을 길른 걸 바깥으로 빛을 쏟아낼 때 에너지화대가 있는 게 선사겠죠. 에너지화라면 뭐 사마타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깥으로 힘을 내면은 비파사나 관찰하는 힘이라 하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끊는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능지한다. 우리 지감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심사숙고하면은 뭐 건너고 뭐고 일체에 낱낱이 해부해버리면 저절로 끊어지기 때문에 있죠. 힘이 강력한 데서
날카로움이 생기지는 거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라면 지혜 같은 것도 빠른 데서 힘이 있거든. 콩알 하나를 갖다 손으로 던지면은 쩌면한 게 뭐 저기 쇳덩거리 맡은 거, 콩알 맡은 거 갖다가 손으로 던지면은 느리기 때문에 별 힘이 없어. 근데 그 콩알을 갖다가 고무줄에 이어가지고 새총 가지고 쏴버리면은 새 한 마리 잠도. 왜 그랬죠? 똑같은 질량이라도 속도에 의해가지고, 응? 응. F는 뭐지? MA. 질량 곱하기 과속도. 맞나? 힘 F는 질량. 그게 어디다 집밖에다 끼잖아. 그거는 MC 스퀘어는 E equal MC 스퀘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그 가속도, 그지? 응. 참, 구직구직이 처박혀있다가 아래 하시고 어디서 삐지삐지 나오는지 몰라, 신기해. E equal MC 스퀘어. 응. MC 스퀘어, 그러니까 에디슨까지 막, 에디슨이 누구냐? 아인슈타인까지 막 끼기 나오네. 참. 우리 아래 하시기란 건 이렇게 찬란한 거야. 덕사 일체 중생도라 하고 그렇게 선사 해강명.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그 언제 배웠는지 뭐 절에 와서 한 번이라도 써먹어 봤는지 암만 말이라도 기억에 저편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쓰는 적시에 같이 있는 것이야 늘. 그리고 이런 말들이 진짜 맞는 말이야. 이게 경험에 우러나서 숱한 수행자가 거치면서 써놓은 말들이라고. 하나 글이 아니라고. 환경을 알아야 인생이 부자인 줄 알지. 이건 진짜 무의의 부자거든, 무의의 부자. 찬란하거든. 이런 걸 다른 말로는 쉽게 얘기해서 법제라 하거든, 법제. 중은 뭐 다른 재산 없어도 되는데 법제는 있어야 되거든. 법제. 뭐 법제가 많은 걸 우리가 49제 연불할 때 뭐 하노? 나무 다보열의 법제. 뭐지? 파재간탄 법제구조기, 그지? 야, 좋잖아. 다보열에. 그냥 다양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열에는 뭘 없을 때 다양한 다보열이가 되겠노? 파재, 간탐심, 내꺼 아끼고 남꺼 탐내는 마음만 다 없어진다면 법제가 그대로 구족된다. 나무 묘색신 이춘우영 상호법만 나무. 참, 이 포외열의 원제고, 이제 포외 등열반난 나무. 참, 나 연분랑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잘못돼가지고. 이제 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이고 등나 그제 더 열받나 나무 감노왕률의 원제고 그래 뭐지 뭐 인우개통 핵감놈이 인우개통 목구멍이 터져가지고 핵감놈이 감노왕률의 법문을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 그 뒤에도 얼마나 좋아. 시, 무차, 법식, 지나. 그런 거, 잉? 법식이 뭐야? 보상. 네. 법식이 뭐지? 법식. 법식이라고 하면, 법피, 선열식이다. 법피식, 선열식. 네. 뭐,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사는 거라면, 죽과 밥이라 한다면, 정신세계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법이 선열이다. 그죠? 괜히 MC스케어 나와서 한 바퀴 빙 돌아왔네, 그냥.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지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뭘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걸 법력이라고 한다, 법력. 빠를수록. 정확하게 빠를수록.
렌즈가 딱 쏘면 목표 지점에 조금 더 옆으로 흔들림 없이 비바람에 바람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관통해 버리듯이. 그 뭐가 때문에 빠르기도 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화살은 왜 날아가다 보면 막 흔들리잖아. 요즘 그 노가다 할때그 수평 볼 때는 뭐 하는 레이저 가지고 쏴버리거든. 수평 할때 레이저 가지고 이거 뺑 돌아가면 수평 나버려. 옛날에 목줄 튕기고 그랬거든. 근데 수하면 이번에 목줄까지 튕긴다. 자, 그 다음 대목 해강명 선사 해강명 범왕은 범자 속에서 뭐가 묻어가 있어요? 청정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범어사 범자, 하늘 같은 사람이다. 맑다. 이런 뜻이 그냥 충분히 배경이 있는 뜻이요. 범왕은 또 덕보이 일체 널리 들어갔다. 어디에? 일체의 부사의 법. 일체 부사의 법에 보입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운음, 넓은 운음, 구름음성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끝없는 술법을 펼쳤겠네, 그죠? 보운음, 범왕은 덕이 어디에 들어감을 얻었느냐? 입, 재불 일체 음성, 삼세 재불의 시방 삼세 재불의 모든 음성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죠? 상음이다. 또 다른 말은 뭐라죠? 진음이다. 진짜 음성이다. 그 다음에 오케이. 원음이다. 신문에서 어떻게 배웠죠? 이름이다. 그지? 이름 영창이다. 모든 것이 이제 통과할 때가 있지. 변만 해야지 하고. 표현하기 따라서 다양하게 쓰기들을 하죠. 왜 저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실되게 남들로 하여금 구제해주는 자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에이? 빛이죠. 빛. 일체 음성의 바다에 모든 재불의 일체 음성의 바다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으셨고 관세, 세라고 하는 것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세간 일체 중생을 대변하는 말로 다시 볼수 있다. 이렇게 했죠. 모든 인연 생멸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곳을 관해서, 세상의 은음. 일반 중생들이, 앞에는 부처님이고, 일반의 중생들이 쓰는 은음을 관찰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중생들은 갈구하고 희망하는 게 많잖아요. 관세 은음 자재. 우리 흔히 관세 은음 자재를 뭐랍니까? 관세음보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뭘 꼭지로 붙였어요? 범왕이라는 이름만 꼭지가 붙어서 왔지요. 관세 은음에 자재한 범왕은, 관세 은음 자재 범왕은 능응념. 어제 응념이라는 거 배웠지? 어제 응념 한번 넘어가 볼까? 어디에 배웠어요? 어제 응님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했는고? 무슨 염무 천왕이 나왔잖아 이제. 25 이거 청정의 천왕 할 때는 청정해? 천왕 그때 청정해? 정념한 천왕은 어딨노? 밑에 거 있어요. 25페이지 밑에 25. 정념한 천왕은 덕, 응념, 열애, 조복, 중생, 행해, 해탈문을 얻었다. 이래 나왔네, 그제? 그렇게 정, 그 한번 찾아봐. 정념이라는 게 무슨 염자? 기억한다는 강력한 기억력이 있잖아, 그죠? 정은 뭐요? 퍼펙트한, 완전히 하얀 백지에다가 깨끗하게 글자를 써놓으면 그냥 정념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기억이 또렷하다고,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정념안, 기억력이 또렷한 거, 저, 우리 여러분들 서장 배울 때나, 입법개품에 미륵보살이 얻은 그 뭐야, 불망, 염지. 염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한다는 뜻이 어제 있다고 했지. 예. 예. 염, 불망, 염지, 잊어버리지 않는 장엄장 해탈이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는 걸로서 오랫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해가지고 한번 들으면 까먹지 않는 것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장엄대가 있는 창고 말이야.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 정말 불망, 염지, 장엄장, 염지란 말은 뭐야? 수지하고 기억하고 응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염, 불망, 염지, 장엄장 해탈. 왜 우리 조금 전에 실험해 본 거 언제 배웠겠나?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언젠가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났던 그런 기억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도 안 까먹어지고 다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념한 천왕 해놨으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덕. 응념열의 조복 중생행. 에? 열애께서 중생을 조복하는 행을 뭐한다? 응념한다. 다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누가? 정념한 천왕. 어제 그래 나왔지? 네. 염도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둬봐야 돼. 염은 주로 1번 뜻은 뭐라고 해야 된다? 기억한다. 또 뭐 단어, 또 단어의 개념이 또 다른 데 가서는 염이라면 생, 저기 마음에 상대적으로 일어난 쪼가리 생각에 그것도 염이기도 하고, 그제? 그 똑같은 글자라도 단어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념 즉시 무량급 할 때 그 염은 아니잖아. 그때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염일 뿐이잖아. 기억할 때 염자로 봐야 될지 하나의 단위적인 숫자로 봐야 될지 하나의 망념에 도전한 걸로 봐야 될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구분이 또렷해야 돼. 그러면 한문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야. 여기는 응념이 됐으니까 어제 그걸 이제 비춰보잖아. 그 사람이 희한하잖아. 어제 했는데 오늘 막 이거 보니까 어저께 막 기억이 나잖아. 어저께 막 기억이 난다. 어저께 말고 막 동시에 그 뭐 몇십 년께 그냥 동시에 뭉치뭉치 떠오른다고. 범해야. 저를 대답하잖아. 저러면서 지가 누군지 모른다. 범해야. 자기가 범해라고 염지하고 있는 거야. 응념하고 있는 거야. 그치? 네. 어. 대답하면서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골치 아픈 거지. 가길. 네. 그거 있구만. 응념이. 온 세상이 응념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써놓은 거야. 간세음보살 응념한다. 보살의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을 응념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능자까지 붙어있어요. 능응념이야. 이때 능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가능 그 부사로도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조동사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죠? 조동사로 보면 어떻게 능이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해요? 응념할 수 있는 거기서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응념이 동사로 보고 그 조동사로 이렇게 해석인 거예요. 부사로 보면은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능이 응념하는 이렇게 되겠죠? 네. 전통적으로는 부사로 새겨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조동사로 새기는 것이 훨씬 뜻이 편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적정광명안천하범왕은 일체세간 업보를 업보상이 일체세간의 업보상이 각기 차별함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뭐 말하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보강명.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다 많이 나왔지만은, 이 한경에서 특히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 뭐냐면, 보강명이라는 게 있어요. 보강명. 자, 일로 주목하세요. 보강명전에서 우리가 아홉 번 설법 중에서 몇 번 설법 합니까? 세 번. 그렇지. 2차, 7차, 8차. 그제? 보강명계에서 세 번 설법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명을 내가 자주 그래 하게 해야 되나. 그것도 뭐 책에 다 나오는데 내가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하겠노. 보강명이라 게 뭡니까? 포노사 가면 보강명점이 있어, 그지? 어떤 절에 가면 또 보강사도 있어. 그쵸? 그럼 보강사나 뭐 그것도 보강명사 아니에요? 보강명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하음의 보강명이 계속 나왔다고. 상방강명, 보방강명, 한방강명, 실방강명 앞에도 나왔지? 항출강명. 보강명이라고 하는 보강명전은 없어요. 구체적인 자리가 없다고. 보강명을 인격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강명변자라고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강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보강명전에서 법을 설했다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우리 근본적인 지혜에 기대가지고, 그제? 거기서 뻗어져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도솔천이다라면은 마음이 충분히 흡족한 상태에서 법에 푹 젖어서 설명을 했다. 푹 익어가지고, 반죽이 돼가지고, 숙성돼서 터뜨린다. 보강명이란 말이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보강명이 나왔을 때는 그런 한 강명소에서 이렇게 네. 법을 펼쳤다고 하면 그럼 그 장소를 뭐라 해야 되나? 보강명전이라고 이렇게 네. 궁전처럼 언급을 해주는 것이지. 예? 어릴 때는 이게 안 되니까 보강명전 어디 있는 줄 알고 시급했다네. 빨리 돌다 보니까 그래 이제 이런 걸 이제 선사들이 이제 주로 심리를 깨뜨리니까 정확하게 한데 강사들은 그래 안 하고 이게 넓을 보자에 빛강자 밝을 명자라고 하는 데는 보강명자는 에라이 자 그래서 자꾸 다음 갑시다. 그럼 뭐 금강경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디서 납니까? 극고도원에서 설해졌잖아요. 그 정확한 장소의 명칭은 맞겠지만은 거기서 설해졌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 법무사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에 설하다고 또 서울 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주로 부산에 살았으니까 누가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 부산에서 스님 그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요? 미국 가서 내 법문에도 부산에서 스님이 그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뒤에 후대들은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꼭 그어서 다 했다고 막 이래 가지고 목숨 걸고 이러면은 그 소견이 안 열린 것이다. 자, 여기서 보강명이 나와서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보강명전이라고 하는 3차 설법이 있잖아요. 그 보강명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비로자나의 빛의 그러니까 보강명전에서 설법할 때는 아주 그 중요한 품들이 언급될 때가 많아요. 중생을 위한 품이든지 대부분 이론을 근거로 이렇게 쭉 편리하게 펼쳐나갈 때는 그것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2회차 설법에 보강명전 할 때는 저기 그 문수보살이 뭐에 삼매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8회차에 또 보강명전인데 8회차 설법을 할 때는 누가 부처님께서 방강을 안 하시거든. 그러면은 7회차 그 보강명전에 하실 때는 또 부처님께서 찰나제 삼매에 직접 들어가신다. 다른 부분들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삼매나 방강이 없는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들은 부처님이 방강하시고 삼매에 설법주고 삼매에서 법문하는데 7회차는 부처님 삼매에 먼저 들어가신다. 그 다음에 7회차 삼매에 먼저 들어가시고 나중에 제일 끝에 방강하시는 거예요. 그게 7회차 설법은 몇 품입니까? 11품이죠. 11품이 뭐예요?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요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 상여품, 열애수옥, 강명공급품, 그 다음에 보현행품, 열애출현품에 방강하시잖아요. 그죠? 삼매는 어디에 듭니까? 십정품에서 들거든. 7회차 특이하잖아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방강을 먼저 하고 삼매했는데 왜 7회차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먼저 들고 방강은 끝에 하셨냐? 그럼 쭉 방강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7회 설법이 설해질 때까지,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안 배워도 대충은 이해가겠죠? 아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뭘로 대칭해야 되겠어요? 보
광명으로 대칭되어 있구나. 나도 안 지 어제 알았어요. 며칠 안 됐어요. 저는 내 주특기에 그거라. 나도 안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위로해. 나 옛날에 알았더라고, 사람들이. 에이. 공부를 안 하는데. 자, 보광명 범왕은. 이런 이름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래, 멀리까지 갔다 왔다. 더 얻었다, 무엇을? 수, 일체, 중생, 품류, 차별. 일체, 중생, 그런 종류. 품류, 종류. 뭐, 품종, 이렇게 얘기하잖아. 품류, 품류, 중생들의 다양한 품류의 차별을 따라서 개, 현전 모두 다 현전, 조복, 현전에서 조복하는 해탈문은 얻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누구야? 변화음 범왕은. 변화음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설법을 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제? 나의 변화든지, 남의 변화든지, 자하든지, 타하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인욕바람이 완전히 성취돼서 집착이 거의 없겠네요. 집착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 변화든지, 내가 내인데 집착이 과도하게 강하면 어떻노?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살도 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 힘들어서. 자해도 하고. 그렇지.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남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해코지 해버리고. 그렇잖아. 남을 해코지 하든지 막 테러를 해버린다고. 쉽게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뭐 이런 게 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펴고 이런다고. 꼭 내 가격이 테러하듯이 그렇게. 거의 난 테러 수준이었는데. 그걸 다 받아주네. 가기리는 오늘부터 변화음 범왕이라고. 완전히 변화음이야, 변화음. 덕주 일체 법에, 모든 일체법에 머무르면서 일체법의 어떤 모양, 청정상, 정멸행 경계. 일체법의 청정한 모양,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응간법계성하라. 본래 없지 않느냐. 뭘 그래, 없는 걸 가지고 뭐 겁나라, 엇나라, 똥나라 이래가지고 좋다, 싫다 그렇게 구분이 맞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는 한 몸과 같은 것이다. 꿈속의 변화다 이거 아닙니까? 일체 유의법이 여몽 환포용이다. 하나공신이 참 이렇게 그런 데 대해가지고 너무 예민하다. 일체법의 청정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청정상. 깨끗한 모양 정도가 아니고 허공처럼 텅 비가지고 모양 없는 걸 뭐랍니까? 청정상이라고 하거든. 진공. 그 행동을 하긴 하는데 아주 어디 행동에 집착하는 게 없는 그냥 텅 빈 그 뭐 부주색 보시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멸 행이라 자취가 없어. 바람 한 줄기 지나가는데 허공에 자국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항락태우공의 조비 무영적이라. 새가 아무리 날아봤자 허공에 무슨 짝대기 하나 이렇게 점 하나 찍기는 없다고. 그게 뭐예요? 청정상 정멸 행. 작용의 입장에서는 행이라 했고 모양의 입장에서는 상이라 했고. 왜 그러냐면 일체법의 본체가 본체 입장에서는 텅 비었기 때문에. 본체가 텅 빈데 모양이 어디 있고 작용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경계에 대해서 그러한 경계에 머무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한 경계에 머무르니까 어제 뭐라 했습니까? 무주 이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